사라지는 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작. 대박. 내가 노래 들게. 아, 네, 저희가 모였네요. 모였습니다. 안녕. 아~ 오랜만에 이렇게 네 명이서 라이브를 하네요. 네. 휴가는 다들 잘 보냈나?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게 또 내일이면 네. 내려 아 오늘이구나. 오늘부터 또 그거라. 해밍. 네. 해밍 안녕하세요. 뭔 노래를 틀어야 되나. 네, 휴가 잘 보냈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희가 또 오랜만에 휴가를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긴 한데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휴가가 왜 이렇게 짧아. 그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딱 연휴 맞게 잘 어떻게 아니 안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대요. 더 길었어야 돼요. 연휴에 알바를 갔다고? 그러신 분들 많더라. 오, 연휴에 일을 해. 네, 어쨌든 저희가 휴가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네. 필리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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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내일 지나면 또 주말이네. 좋겠다. 주말에는 쉬어야죠. 그쵸. 네. 아 근데 오 잠깐 수요일까지 연휴였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날에 연차를 내면은 와 며칠을 쉬는 거야? 그치 꿀이지. 그니까 2주 쉬는 거지. 진짜 최고다. 근데 친구가 그렇게 쉬더라. 아 그래? 그 이번에 아, 맞아. 그렇게 하는 분들 많다. 내 친구도 그렇게 했던데. 다들 휴가는 어떠셨나요? 저 너무 그냥 방 안에 누워만 있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나는 괜히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잖아.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응. 그 콧바람 쐬러. 열심히 살았네. 응. 최고인데? POGI 포기. 왜? 네? 이게 뭐야? 뭐가? POGI가 뭔 말이야? POGI 어, 진짜 포기. 응. 포기. 포기. 맞아, 진짜 집에 누워만 있어도 시간 순삭이에요. 맞아, 맞아. 빨리 가. 아니 진짜 뭐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호딱 가. 맞아. 그러니까. 눈 뜨면 해져 있어 막. 근데 뭔가 딱 그 집에 가니까 좀 일찍 일어나지 그때. 맞아. 뭔가 좀 편하게 개운하게 자서 그런가. 엄청 늦게 자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맞아. 결국엔 그냥 자버리고 한두 시쯤에. 그것도 아침부터 빨리 일어나고. 맞아 맞아. 민규 운동했어? 저 브이라이브 하는데 딥스했어. 아 막 거기서 어디 헬스장 가서?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아 엄청 헐떡헐떡 거려.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그 영상으로 동해안을 보니까 진짜 좋더라. 최고였죠. 아. 근데 아직 그 여운에서 못 벗어나온 것 같은데. 아, 아직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예? 아, 아니, 아닙니다. 컬티 안녕.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네, 저녁 안 먹었어요. 지금 아 근데 우리가 다 애매하게 왔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저녁을 네. 한번 잡숴야겠어요. 뭐 먹을 건가요? 저요? 아, 오랜만에 또 먹었으면 한잔 해야죠. 네, 오랜만에 먹었으면 한잔 해야죠. 아야 두 잔? 한 잔 할 거 안 하지? 한 짝, 아니 한 짝이라고. 아, 한 짝. 니 말 잘하네. 민기 사투리 는 거 같대. 아 사투리요? 강원도 가는데 사투리가 왜 늘었거든요? 강원도 가는데 사투리가 늘었더라고. 안녕하세요. 어, 희한하네. 포기 뜻이 다 잘 생겼다래. 아, 되게 귀엽다 근데. 그니까. 포기 포기. 어느 나라 말? 포기 포기하고 싶습니다. 예?
나도 포기야. 포기 포기. 다들 금주하세요. 아 가끔 한 번씩은 괜찮아요. 요즘 술을 누가 먹습니까? 네. 물을 나, 먹죠. 나.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약주는 진짜 약주예요. 진짜 약이야. 어 진짜 약이야. 약주 그, 간단한 거 진짜 좋대요 몸에. 네, 혈액 순환에 좋아요. 어때?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정훈 오빠 머리 오늘 완전 차분하네요. 차분. 이슬 라이브 하세요. 이슬 라이브? 저희 옛날부터 그런...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슬 라이브 하면 난리 나겠다고. 근데 이슬 라이브 그 얘기가 한 3년 전 그때부터 막 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나. 네, 저 이슬 라이브 하면 한 10분 정도는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 지나면은 난리 날 것 같아. 하얀 춤추고. 대표님한테 얘기해봐. 아 근데 그건 또 안 될 걸요. 오늘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모두들 다 출근을 하셨겠네. 진짜 고됐겠다. 하영이 춤춰. 제이 형은 그 저번에 독일 버블티 앞에서도 춤추고. 춤이 일상이라서. 그 형은 그냥 술 안 먹어도 숙소에서 항상 춤추고 있어요. 저녁 넘어가면. 아 진짜. 이상한 뭐 관절 춤추고 앉아 있고. 맞아. 재밌어요 그 형. 아 근데 내일 진짜 내일 금요일인 거 모르겠다. 내일이 월요일 같아. 좀 그 요일 개념이 사라졌어. 맞아. 한 2019년도부터 사라졌습니다. 혹시 휴가 때 요일 본 분 계세요? 저요? 네. 전 캘린더 매일 봤는데요. 아, 나는 서울 언제 가지? 나 3일 남았을 때 달력만 보고 있었어. 시간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 시간을 붙잡고 싶어 진짜. 달력 나 달력이랑 시계 놔둔 다음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면서 긴장하는 거 같아. 여기 막 째깍째깍 들을 때마다 막 아 이러면서 너넨 주 5일째 아니잖아. 저희는 주 6일째. 네. 6일이에요? 안 쉴 때는 네. 3주도 안 쉬고. 맞아. 한 달 내내 간 적도 있어요. 하루하루 자기 아깝겠다. 진짜 네. 휴가 가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뻗으려고 해요 계속. 어떻게든 늦게 자려고. 릴레이 V앱이 뭐야? 그때 우리 휴가 갔을 때 너로 시작했나? 아, 시작해가지고 계속 뚜루룩 했었어 하루 동안. 제이 형은 오늘 했고 연기까지가 쭉 했었어 계속 같은 날에. 저 끝나고 아마 그때 의연이 형이 하고 네. 활찬이 형 하고 이날 31일 이날만 네 명 했고 아 맞아 맞아 호령은 그 다음 날이나 했고 30일 이렇게 했네. 밤하늘? 밤하늘 뭔데? 밤하늘에 별을 따서 밤하늘 밤하 아, 하루에 다섯 우리 다섯 명 했다 하루 스윗 진연. 밤하늘 이 사람 이름 잘 짓네 이거. 괜찮네요. 진짜. 네. 그날 바빴어요. 아니 계속 안 나오니까. 아 소민이 V앱 알람 꺼놨거든요. 나도 알람 꺼놨어. 안 와. 전 사실 멤버들 V앱 안 봅니다. 우리 다 안 보잖아. 다 안 보나? 나도 안. 전 가끔 보는데. 아 그래요? 네. 난 지금 이렇게 단체로 할 때마다 내밖에 안 보만. 그치 그게 맞지 않나? 그치 나만 봐야지. V앱보다 평소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내가 그때 그랬거든 민기한테 그 입장료 5만 원 받는다 하고 내가 민기 위해서 원매수 해준다 했었거든. 기억나지? 5만 원? 형 그거 내가 5천 원까지 해줄게. 내가 그날 뭐 짠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맞아요. 다들 V앱이 고파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고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있다가 또 누가 하고 있어가지고 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 동료의 비즈니스 쉽지 않지. 그래서 안 봐요. 아무튼 저희 행복했답니다. 다행이네요. 휴가 잘 보내고 왔어요. 다음 주에 3차 맞는데 아플 것 같아요. 하나 아픕니다. 생각보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안 아파. 근데 오히려 저
아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1, 2차 때 안 아픈 분들은. 근데 1, 2, 3차 뭐 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항상 체크 잘 해야 돼요. 근데. 맞아 맞아. 저도 2차 때 맞고 아파가지고 3차 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아마 안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1차 때 그 이겨보려다가 그 진통제 안 먹고 버텨보자 이랬는데 결국에 먹었어요. 아파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 근데 저희도 다 백신 맞고 엄청 쉬긴 했어요. 근데 일부러 무리 안 하려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3차가 제일 지옥이었어요. 근데 3차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 백신 맞으면 좀 몸에 피로감이 좀 있죠. 모자 흰색이니까 몸이 너무 좋죠. 다시 빨리 된. 3차가 무섭다. 아, 아직 안 맞으신 분들도 있구나. 오늘 그렇게 한국은 막 추운 편은 아닌데 이제 내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 엄청 강추위가 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강추위가 또 온다고? 네, 지금도 추운데. 설날 맞아, 오늘 나오나? 손시렵던데 가니까. 지금 영하 4도네. 아, 추운데. 다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이제 네, 왔어요. 왔어요. 네, 집에서 뭐 점심 먹고 그렇게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누나가 어디 갔다가 한 2시쯤 온다고 해가지고 누나만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왔는데 이제 버스 예약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침대에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가냐고 해서 아 좀만 있다가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4시 몇 분짜리를 타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 침대에 그 이불 덮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아, 집에 있으면 행복해. 가만히 앉아있어도 행복해. 고속버스에서 좀 울 뻔했어. 왜? 감성에 적었어? 어? 감성에 적었어? 아니 그냥 슬프더라. 그렇지. 어. 너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기사님이 달래주시던데. 아 나도 나 울었거든. 나 기사님한테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왜 우냐고. 아 부산 다르구나. 다르. 아 그래 차 안 막혔어? 차 안 막혔어? 난 안 막혔어. 조금. 나 원래 4시간 20분이었거든. 근데 한 5시간 걸렸어. 아 맞아. 어 나 버스에서 오는데 오늘 밖에는 좀 쌀랑했다 이거. 근데 버스 타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그거 내가 그 자리가 없어서 이게 우등이 내 자리가 있잖아 뒤에. 아 버스 타고 왔어? 어. 여기 이 자리에 앉았거든. 여기가 그래도 그 다리 필 수 있으니까. 근데 앉았는데 와 요 앉은 사람 그 광합성 좋아하시나 커튼을 한다는 시대. 근데 뭐 그 자리에 앉은 사람 특권이다 이건.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나는 뭐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근데 나도 창가 자리에 앉으면 커튼 잘 안 쳐. 너무 심할 때 이제 옆 사람이 좀 불편한 것 같으면 그때 치는데 창가 앉으면 그게 좋긴 해. 창가에서 풍경 보는 게 이뻐. 맞아. 이뻐. 근데 외투 다 벗고 그냥 폴라테 하나만 입고 있었거든.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 좀 흘렸어.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그 소질 난 거. 아씨. 아유. 6등 문자를 아주 그냥. 제 이거 프로필 표지도 이거 제가 어디에요? 오면서 찍은 거예요. 아 눈이 왔네. 눈 왔어? 여기 천안 쪽인 것 같아. 천안 쪽이라서. 맞아 서울에 눈 왔다던데. 아 맞아. 아, 많이 왔어 이번에. 엄청 왔어 하루. 아 그래? 아 강원도 안 왔어? 응 안 왔어. 아 진짜? 원래 와 있던 게 쌓여 있긴 했는데 새로 오진 않던데. 설 당일 날 엄청 왔어. 아 그래? 어 눈이. 우린 바람만 좀 많이 불더라고. 그쪽은 또 은근 또 따뜻할 수도 있어요. 해양성 길 같은. 바다 쪽은 은근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 맞아. 내가 좀 TMI인데. 어제인가 빠진 노래가 있어. 대단하다. 럼블피쉬 선배님의 아이고란 노래거든. 그냥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나 편의점 가는데 갑자기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추억에 젖어가지고 다시 리스트에 넣었지. 아 이거
그치? 너무 좋아요 노래. 대단해 대단해. 너무 좋아요. 와 대단하다. 저희가 근데 또 3주 뒤에 네. 가잖아요. 그렇죠. 휴가요? 네? 휴가요? 네 휴가요. 3주 뒤에 가요. 3주 뒤에 이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코로나가 2만 명이 넘었잖아요. 어 그거 좀 누나 엄청 많았던데. 가도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좀 무서운 게 이게 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면은 해외를 이제 가잖아요. 뭔가 안 걸리겠다는 마음보다 아 걸리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좀 가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걸리겠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괜찮아요. 안 걸려요. 괜찮아. 근데 우리가 갔다 오면은 여기서 격리해야 되지. 10일 정도 해야 돼. 해야 되죠. 거기 가서는 안 하나? 몰라. 그걸 모르겠어. 그럼 우리 10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10일 동안? 지금 법으로 그렇지 않나? 우리 숙소에서? 아 근데 그게 또 준다는 얘기가 있어. 아, 10일에서 그래? 7일인가? 뭐 준다는 얘기 있던데. 어 근데 가면 어떻게 하지? 가면은 근데 우리 가서 일정이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부터 바로 있어. 아 격리를 안 하는 거 같아. 아마 그쪽은 이제 백신 패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라마다 다 달라가지고. 22일 출국? 어. 한 모레부터 있네. 23일 도착한다 치면. 어, 하루 격리하나? 그러면? 모르겠네. 격리를 안 하나? 그러게. 근데 그쪽 요즘 뭐 다 물어봐요. 그 백신 패스 하는 곳이 있어갖고. 아, 이제 일주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국 지금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아, 뭐 나라마다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들어오면 아마 해야 될 거. 아 그게 있어요. 그 저희 7일 이게 솔직히 백신도 백신이지만 백신도 어느 정도의 예방 그 예방 효과는 있지만 마스크가 진짜 좋다고 느낀 게 저희 누나 남자친구분이 그 회사에서 밥도 같이 먹고 세 분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 중간 휴게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있는데 거기서 좀 이제 숙면을 또 취하고 같이 한 몇 시간 정도 있었는데 마스크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대요. 밥도 이제 거리두기 어느 정도 2, 3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또 쓰면은 또 바꿔 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계속 격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 같이 세 분이서 총 먹었고 두 분은 양성이 뜨고 저희 누나 남자친구분은 마스크도 KF94 있잖아요. 그거 쓰고 다른 두 분 양성 걸린 두 분은 그냥 일반 천 마스크 있잖아요. 이런 아, 거 진짜? 이거 썼는데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스크가 진짜 좋아. 최고의 예방은 진짜 마스크. 마스크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손 씻기와 발 씻기. 그리고 눈 씻기. 샤워하기 그냥. 모욕하기. 모욕하기. 맞아, KF94 쓰자. 와, 오늘 정훈 오빠 진짜 동글동글 겸둥 강지. 와, 동글동글하게 굴리고 싶네. 와, 살쪘어. 동글동글하게. 눈사람. 살쪘어요? 살쪘죠? 빼야돼. 빼라. 그래서, 빼라. 그래서 오늘 운동을 갔다 빼라, 한 끼만 먹어라. 빼라. 오늘 쫄쫄 굴려서 빼라. 아, 저는 다이어트 멤버 아닌데요? 이제 포함해라. 이제 근데 합류해라. 잠깐만 진짜 웃겨. 동인이가 다이어트 멤버가 아니어야 돼. 나는 포함이 돼야 되고. 근데 대표님 눈에는 아닌가 봐. 나는 항상 유지야. 얘는 항상 빼야 되고. 난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 근데 너무 기분은 좋아. 나는 뭘 안 하셔가지고. 아니 동인이 형이 살짝 그런 걸 수도 있어. 동인이 형 얼굴 이런 것보다는 동인이 형이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끔 부을 때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저 그런 걸 짚고 있어. 그건 부은 거 아닌가요? 원래 부은 게 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아무튼 살 좀 빼면 되지 뭐.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지방이 좀 있어야 따뜻해요. 아, 근데 뼈 있으면은 사람 좀 딱딱하긴 해. 딱딱해요. 네, 지방이 좀 있어야 그게 좀 재밌지. 맞아. 맞아. 좀 말랑말랑하니. 맞아. 형 봐봐. 그러니까 민규 그대로 스탑. 네. 형 팔 봐봐요. 팔요? 그 상태로. 여기 라이브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뼈야? 이게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민간하고야? 너 아까 만약에 저거 입고 했지? 너 진짜 그래 쫄라맨이었을 거야. 야, 나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아, 나 이런 군대 가면 놀림 받는데. 얘는 지금 무게 치고 있나 지금? 너 지금 무게 치고 있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뭐 이거 한 해 45kg짜리 맞지? 어, 무게 치고. 야, 오른쪽이 더 굵다. 무게 치니까. 그래, 무게 치니까. 지금 그 펌핑 된 거 아이가? 아, 펌핑 된 건가? 그래. 오른손으로 회사 그래요. 아, 그런 거야. 아, 예. 아, 예. 그쵸, 그쵸, 그쵸. 왼손으로 좀. 네. 아까 네 그거 입었으면 진짜 쫄라면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니, 근데 너 지금 왜 이렇게 입...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항상 몸 너 그때 막 운동 많이 했을 때도 여긴 얇았어, 항상. 아, 근데 내가 손목이 좀 얇긴 해요, 제가. 손목, 발목 얇죠? 나도 얇아. 발목은... 발목 좀 두껍네. 근데 발목은 우리 팀 다 손목이 얇아. 손목이 좀 얇아. 우리 통병인 사람이... 내가 좀 통병이 하거든. 영기? 니 오늘 바로 감자탕 먹는다니. 니로 바로 감자탕 먹는다. 야, 올 까먹겠다, 야. 사람 많겠네. 말라 먹을 거 많겠네. 아니, 사골이 우려 나오겠어. 아, 이렇게 말랐었구나. 진짜. 아니, 저희가 지금 짐도 안 풀고 네, 지금 바로 브이라이브 켜가지고 좀 이따가 좀 짐도 좀 풀어야 되고 한번 청소를 또 한번 해야 돼요. 야, 아니다. 다 화장실 청소 누가 하셨던데? 누가 했던데? 내가 했어. 잘했어요. 와가지고 샤워하고 했어. 역시. 그 범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바닥에 신발 자국이 너무 많았어 이번에. 아 진짜 누구야? 형밖에 없지. 내가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왜 들어가? 숙소에 형. 하여튼 미국인 줄 아는 분이 있던 거 아니야? 아까 재영이 형이 잠깐 우리 방 화장실 갔다. 신발 안 벗고 왔지 나 그거 몰라 못 봤어. 이마 형. 나 그때 옷 입고 있었거든. 나 들어가니까 이 노래 좋아. 야 발자국 일으킬 것까지? 들어가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 자국? 신발 자국. 아, 진짜? 그 이마에. 나 근데. 신발 자국이겠지? 왜냐면은 그냥 사람 발바닥이 검었진 않으니까 이렇게 검을 수도 있어요. 검을 수도 아니, 있어. 아니. 그 먼지가 그냥 일반 발바닥에 먼지가 덮여있진 않아요. 근데 그치. 먼지 꾸댕이 자국 있잖아. 그 꾸중물이 막 있더라고. 신발이겠지 뭐. 아 이거 백탑 제이형 맞아. 아 한마디 해야겠어. 아까 내 가방 여기 있었잖아. 응. 우리 치과 간다고 가방 좀 두고 가달라 그랬거든 내가. 하영이 형 교육 좀 해야겠네. 네. TMI 정말 재밌다. 진짜. 꿀잼. 아, TMI 정도 아니야. 그건 큰 사건이에요. 야, 사건 사고. 이거는 사건 넘버 네. 5만 53,222번짜리. 아, 그 맞네. 네. 떠넘기는 거 아닌데. 진짜인데. Guys, your favorite sports. 운동 진짜 싫어합니다. 너 헬스 그냥 극혐하잖아. 운동 진짜 싫어하고 헬스 너무 재미없어요. 내가 재밌게 해주지 않았음 그래도. 어? 근데 진짜 얘 가서 너희들 하는 거 보잖아. 나는 이제 대영이랑 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잖아. 그러면은 동인이는 좀 이제 하는 거 같아 뭔가. 얘는 옆에서 보면은 진짜 그 뒤에 분위기가 다 보여. 아, 아 싫다. 레이트 너무 재미없어. 그냥 내가 나루토 얘기 좀 해주고 한다 얘가. 어, 그 자꾸 옆에서 막 나루토 얘기 자꾸 막 사스케 막 이러면서 너 칠타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 애 좋아한다니까. 아니, 힘 빠진다니까. 잠깐만 사스케 이러면서 그 있잖아 그. 나라별로 사스케를 모르는 그게 있어. 근데 엄청 그게 좀 재밌는 영상이 있어. 나라 막 이게 막 한국 막 사스케 막 이러면서 막 부르잖아. 근데 어떤 날은 사스케 사스케 아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전 농구요. 난 축구. 농구요? 축구? 전 그나마 배드민턴. 와 나 나 옛날에 야구도 좋아했었거든. 야구하다가 야구 방망이 눈탱이 맞아가지고 공도 아니고 방망이로 맞았다고. 휘두르면 잘못 맞은 거 아니야? 아니,
나도 포스하고 있었거든. 어. 포스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아 그래? 타자 한 사람이 치고 이걸 던지고 다는데 던진 게 막 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맞는 아, 거야 이렇게. 이거 그거 있지 않아? 없지. 뭐 그 아,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그런 게 어딨노? 그냥 우리 그냥 동네에서 그래. 그냥 동네에서. 아. 글러브 포수인 사람 글러브 하나랑 배트 아, 하나랑 공 하나 세 공 딱 세 개만 있으면 올 수 있는데. 옛날 테니스 공으로 많이 했잖아요. 테니스 공으로 많이. 테니스 공 많이 했죠. 그 아니 그 소프트볼 그런 어. 걸로. 야, 근데 우리 어릴 때만 장비 제대로 갖추고 안 했었지. 위험하긴 한데. 어. 저희는 했었어. 어. 저희는 루베이스까지 다 했었어. 장비가 있어야 돼. 없으면은 다쳐. 그 집 앞 공터에서 딱 그 세 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도 좀 그래. 어. 우리 노래도 그래. 그냥 막 별 그런 거 없이 그냥. 근데 다 다치면서 맞아를 했어가지고. 난 그거 했는데 동전 나오면 공 날라오는 거 있잖아. 야구 아~ 그거 많이 했었지. 어릴 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데 그쵸. 그때는 재밌게 놀았던 거야. 비비탄 총도 막 했어. 막 비비탄 총 싸움 하고. 요즘 보면은 그렇게 안 놀더라. 요즘 다 이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즘 애들 컴퓨터 롤한데. 아, 이스포츠 많이 하지. 밖에서 그렇게 놀아야 스릴 있고 재밌는데. 맞아. 그 향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하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생긴 미끄럼틀 막 있는 그거에서 그 뭐 옥상 탈출이라 하나? 그 술래 눈 감고 막 아, 맞아. 맞아. 뭔 줄 알아. 그 다 했지 그거. 그렇죠.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놀인데. 그거 하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었어. 근데 다들 이렇게 하면서 아, 실눈 떴죠. 아, 그치. 실눈 다 뜨긴 하지. 무섭거든. 어. 맞아. 와,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감성이나 정서적인 게 서로를 믿었던 정서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아, 누구는 실눈 절대 안 떴겠지. 근데 요즘 애들은 실눈 뜨지 마라! 이거 말하니까. 야, 우리는 그 실눈 뜬다고 많이 싸웠어. 아, 그래? 비비탄 하는데 얼굴 쏘면 바로 주먹 다짐이야. 얼굴 쏘면 얼굴 쏘면 안 되지. 얼굴은 얼굴 쏘기 없기 이랬는데 쏘면은 바로 쏘거든. 아, 얼굴 막아봤나? 나 눈 바로 밑에 막았어. 눈 바로 나는 그냥 광대까지만. 아, 애들이 뭐 쏠 때 뭘 알겠어. 그치 그치 그냥 막 쏘네. 아, 근데 얼굴 그 아픔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고 나 바로 집에 왔어 그래. 화났네. 잊었네. 안 한다. 모래 파먹고. 모래를 왜 먹어? 에? 모래나 모래를 왜 먹어요? 난 집 가서 밥 먹었지. 모래는 먹지. 그래도 모래 먹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아. 옛날에 이제 6시쯤 다가올 때 그 놀이터에서 이제 놀고 있으면은 밥 먹어라 하면서 밥 먹고 바로 무한도전 보고 한두 명씩 들어가. 맞아. 한두 명씩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고. 맞아. 너도 막 놀고 있으면 저 끝에서 준아! 하면은 어? 내 간디. 그랬었지.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전화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맞아 들어와라 예. 근데 그때는 막 시계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맞아 그냥 들어가면 6시였어. 어 맞아 왠지 모르겠는데 딱 그랬어. 놀이터 가면 그거 있잖아 공룡 시계. 아 맞아. 아 그냥 그게 꼭 있었어. 시계탑 같은 그런 거 있었어. 야,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있었던 거 알지? 뭐? 좀 착 그냥 뭐 착하고 나쁘다라고 그걸 구분하기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 호감이 있는 친구, 호감이 없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부모님 기준으로 하면은 딱 전화했을 때 아 그런 거 있었지. 아니 안녕하세요 어. 민기 친구 영주인데요 혹시 민기 있어요? 민기 때 막 이렇게 하면 괜찮은 친구. 교육자 교육? 아니 민기 좀 뭔가 좀 그런 거 그냥 전화해서 아 민기 바꿔주세요 이건 아 맞아 좀 예의 어긋나는 행동이죠. 예의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좀 손절 각이었지. 좀 긴장한다 이거. 맞아 딱 해서 민기 많이 니가 바로 받으면 어 민기 하는데 맞아 민기 맞아. 부모님이 막 받으시거나 그러면 불불불불 안녕하세요 저 민기 친구 양준 빨리 안녕하세요 저 민기 친구 양준인데 혹시 민기 있어요? 아, 맞아 그랬었죠. 재밌었죠. 그랬었지. 맞아 집 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놀자 이러면서 맞아. 그땐 또 친구 집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 아니 막 창문 밖에서 누구야? 맞아.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막 그랬는데 맞아 몇 시에 만나자 해갖고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거 같은데. 맞아
난 외식까지 만나서 가고. 난 고등학생 때도 그랬어. 아, 난 초등학교랑 고등학생 때는 그랬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뛰면 30초고 걸으면 1분 거리가 학교였어가지고 누굴 만나서 가면 그냥 귀찮은 일이었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1541, 1633. 그렇지. 아, 콜렉트콜. 문방구 앞에 전화기로 많이 걸었어. 그때 공중전화 박스 그 파란 통. 맞아. 맞아 맞아. 그 딱 보면 100원짜리는 가끔 나온다고. 맞아. 근데 그거 알죠? 그 공중전화 박스 그 수화기 냄새 좋은 거. 그 냄새를 아, 나 그 냄새까지 나 그 나 거기까진 경험이 없어. 나 그 정도는 아니. 아니 그게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이게 대면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화기가. 아, 그 만세랑 있는 냄새 다섯 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안에 방향제를 넣어놔. 그 아, 그래? 업체에서. 야 처음 알았어. 28년 인생. 진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말하면서 튀기잖아요. 여기 안에 방향제 같은 걸 넣어놔요. 멋있겠네. 일부러 이제 튄 냄새 안 나라고. 수하겠네. 진짜 처음 알아. 그 냄새는 잘 모르겠네. 그 냄새는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저 뭐 냄새 좋다는 분들 많네. 어 그래? 있네. 맞아 맞아 공중전화. 아 진짜? 한 번도 안 맡아봤는데. 근데 공중전화 안 너무 오래서 기억이 안 나네. 요즘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학생 때부터 안 썼지 거의. 요즘 못 본지도 오래됐어. 우리 원래 퇴근길에 하나 있었다고 없어졌잖아. 맞아요. 아 맞다 맞다 저기. 거기 지금 없어? 없어. 사라졌어. 아 맞아. 공중전화 얘기하니까 오늘 아빠가 그거 줬거든요. 이렇게 이만한 책인데 그게 공중전화랑 버스카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 근데 그게 한 백몇 장을 아빠가 모아놓은 거야. 근데 그게 안에 뭐 돈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던데 그거 나한테 그거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안 가져갔네. 공중전화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네, 공중전화랑 버스카드랑 쓸 수 있는 완전 옛날에 아버지 때 2000년도 초반 때? 90년대 때 쓸 수 있는 그런 거 완전 신기하다. 완전 완전 추억 그거 아니야. 맞아. 맞다. 공중전화 카드도 있었지. 공중전화 카드. 맞아. 보니까 알다. 아폴로 얼마였는데? 아폴로 우리 100원 아니었어? 아폴로 200원. 아폴로 200원. 200원. 나 크기만 100원이다. 100원이다. 난 불량식품. 그 불량식품 중에 프리미엄은 2-300원 했는데. 맞아. 아, 맞아. 웬만하면 다 100원이었어. 우리 아폴로 100원이었고. 아폴로 근데 크기마다 다르잖아. 아파치? 그건 좀 더 크지 않았나? 그게 200원짜리 300원짜리겠어. 아파치가 뭐지? 아파치? 아파치도 똑같은 건데. 맞아, 처음 들어봤어. 나 아파치 이름이 처음 아폴로랑 아파치가 있고. 아 그래? 아 뭐 똑같아. 아폴로밖에 없네. 뭐 코카콜라나 펩시 이런 거. 살짝 그런 느낌이지. 왜 이렇게 난 처음 듣는 게 많지? 그 문방구에 파는 빨간색 쥐포. 아 가스레인지 구워 먹는 거. 그렇죠. 버너에다. 그게 200원이었다. 그거는 근데 그거지. 그 쥐포보다 진짜 제일 맛있는 건 손에 묻은 양념. 그렇지. 아 맛있어. 맞아. 일부러 태워갖고 먹은 다음 이게 그렇지. 이게 진짜 진국이었거든. 맞아. 그리고 착하니. 착하니. 아 맞아. 착했지. 야사시 착하니? 그리고 그거 알지? 동인 착하니? 아니 그거 그 휘파람 사탕. 그것도 있었어. 휘파람 사탕. 그 다음 떡볶이 알아? 떡볶이? 아 우린 떡볶이 하던데. 떡볶이 한다고 50원짜리 초콜릿? 아그 금박지 은박지. 그거 열어서 당첨하면 하나 더 줘. 아 맞아 몰라? 막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막 초록색 반딱반딱거리는 것도 있고 막 맞아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해서 하면 한 개 더 이런 게 맛있어.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 더 먹고 한 개 더 먹고. 근데 거기 열었는데 또 당첨이면 또 먹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커서 로또를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맞아. 그 맛을 봤거든 다들. 왜 그것도 있잖아. 그 뭐에 가위바위보 기계 있어가지고 딱 맞추면 뭐 거기 눌러가지고 은 색깔 뭐 동전 나오고 매달 맞아. 그걸로 사 먹어. 그 하나가 100원치에 값어치잖아. 그거 노래 그 하영 형이 아는데. 아 뭐더라? 그 노래 뭐 짱깨 뻔마마 어쩌고저쩌고 아 하영이 형 안돼 정말 불러주던데 맞아. 전화해서 물어보라 뭣도 알아 보여? 맞아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방을 노리게 되는 거고 복권을 사고 코인을 하게 되고 코인을 하게 되고 주식을 하게 되고 하는 게 맛을 봤거든 우리는. 그렇지. 이미 알거든. 조기 교육이야? 조기 교육이야. 어쩔 수 없어.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맞아 솜사탕 아저씨 당연히 오셨죠.
운동회하는 날 병아리도 팔고 이랬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메추리 팔고 병아리 팔고. 아, 메추리를 왜 팔아요? 메추리 진짜 귀엽다. 요만해가지고. 아, 찍찍찍찍. 아니 이거 아, 진짜 메추리가 이만하다고. 아 솔직히 이건 좀 과장이고. 응. 아, 이 정도? 아. 진짜 어, 이만한 게 막 찍찍찍찍찍 이러면서. 토끼도 이제 토끼도 팔고. 아 토끼 팔고. 새끼 고양이 팔고 이랬는데. 토끼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 아 토끼 키웠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엄마 감기 걸렸다고? 어, 토끼가? 감기 걸려가지고. 저 토수이라 했나? 토수이랑 민영이. 민영이? 어 민영이. 아 민형인가? 이름 되게 사랑스러운 줄었네. 그래서 뭐 감기 걸려서 갔어? 어 감기 걸렸고 좀 네 슬프죠. 아 진짜? 좀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파는 아유. 그 동물들이 다 약했어. 약하긴 했어. 그때 롯데마트에서 샀는데. 아 롯데마트에서 데리고 왔는데 유통 과정이 좀 좋진 않죠. 고급 래빗이었던 거. 민영이 프리미엄 프리미엄 토끼였어. 왜냐면 그 친구들은 또 관리도 좀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 케이지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토끼가 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배설물 냄새 와 안 그래 막 냄새 심하다. 그 친구들 귀여운데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 그냥 그 냄새가 심해 토끼 자체. 아 토끼 자체는 안 나. 배설물. 네 케이지에 비데 설치 안 해줬나? 아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아니, 네. 그때 푸세식이었거든. 아... 토끼 화장실. 롤러 비데 정도는 해줬어요. 밑에 이렇게 톱밥 쫙 깔아놓고 놔뒀는데. 아까 그게... 톱밥 시절이야. 어 톱밥 시절. 아... 그게 냄새가. 아, 또 갑자기 눈물 나려나. 아, 토끼가 지 똥 먹는데? 어? 토끼 지 똥 먹는다며. 와, 자생력이네. 먹고 뱉던데? 응? 어? 진짜 아는데 진짜 충격받은 게, 네, 똥을 먹는다는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그때 학교하고 학교에서 똥 먹을 줄 아는가 하고 똥을 하나 이렇게 밀었어. 냄새를 쓱쓱 맡더니 입에 넣대? 그래서 와, 진짜 먹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고 뱉는 거야. 아, 그럼 자기 똥인지 모르고 먹겠지. 그치 뭐 음식인지 뭐. 알았겠지. 만약 자기 똥 좋아했으면은 밥 안 줘도 계속 이게 로테이션 돌리면서 응. 계속 먹으니까. 아, 그래 좀 미안해서 사과하고 간식 줬지. 아. 그러더라. 진짜. 어릴 때가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그거 알죠? 그 연기 나오는 차 따라다니는 거. 소독차. 아, 소독차.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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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차. 가스 가스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 난 그거 무서워서 못 찾잖아. 왜? 난 그 붕 하는 소리가 너무 싫어하고 누나는 그 쫓아간다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만 하면 맨날 도망갔거든 집으로. 그 냄새 되게 좋은데 가스 냄새. 난 그 난 처음에 막 막 달려가지.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나 일라인 타고 쫓아갔어. 아 지나했네. 발로는 저걸 절대 내가 못 따라잡는다고 깨닫고 일라인으로 했거든. 사람들이 나중에 차를 다 구매하잖아. 그때 못 잡은 게 아닌데서 다 조기 기억이 있어. 우리 그때 잡지 못한 그 서름에 이제 더 빠른 걸 원하.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우주선까지 만들게 된 거, 로켓까지 만들게 된 거야. 아 발전이 있네. 그 소독차 하나 때문에. 아 사람들 다 동심을 그리워하는구나. 그치, 지나가 있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거를 그 연기를 마시지 못해서. 그 몸이 좀 약할 수도 있어. 그때는 우리가 이게 면역 그렇죠. 면역 체계가 그걸 마시면서 이 면역력을 키우는 거니까. 야, 근데 그 말 진짜 많아. 진짜? 우리는 어렸을 때 진짜 험하게 자라가지고 좀 이제 근데 요즘 어린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지내니까 약하다 뭐 그런 소리 엄청 많이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에스보트 탔었어요? 탔지. 에스보트 탔지. 너 소독차 에스보트 타고 다녔어. 아 진짜? 그거 따라. 와 아니 골반이 좋네. 아니 골반이 좋네. 바로 소독차 온다고 봐. 근데 요즘은 그거 왜 안 하지 소독차? 요즘 할 필요가 없지. 요즘 나 방역한다. 코로나 때문에 다 방역하는데. 요즘 얼마나 좋은데. 대우대는 나한테 막 방역 업체 온다. 아 맞네 맞네. 요즘은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는 진짜 그 방역차 소독차가 연기가 엄청났는데 시대가 발전하고 하면서 연기가 별로 안 나. 연기가 안 나고 그냥 뭔가 공기로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하던데. 그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점점 맞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도 저희 아파트도 뭐 제가 휴가 갈 때 가끔 소독하거든요 소독차. 근데 연기가 별로 안 나.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야, 맞아. 나 옛날 하니까 진짜 위험하게 다녔던 거. 우리 집 2층에 있었거든.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이 이렇게
여기 앞에 여기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그 쫓겨난 마당 같은 거 있고 여기 집이 있었어. 뭐 마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작은 뭐 그냥 화분 놓고 이런데 있었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난간이 있으면 그럼 여기는 바로 그냥 땅 미치거든. 미치잖아. 근데 그 어릴 때 겁도 없이 그냥 무한계 깐 다음에 거기 쑥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내려가고 그랬거든. 초등학생 때도 그런 데 많았잖아. 근데 꽤 높지 근데.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하다. 그거 하다 엄마한테 걸리면 진짜 혼나거든. 그렇지. 완전 그때는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는 거야. 완전 다 뺏기고 쫓겨나는 거야. 맞아. 막 맞아, 학교 계단에서도 애들 많이 다친 애들 있고 그래서 계단 난간 타고 이런 맞아 맞아. 맞아. 어렸을 때 깨벗고 집 쫓겨난 적 있는 사람? 아 당연히 있죠. 저요. 야, 저도 그런 난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아.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울고 그랬는데. 미안해. 아 그래도 들었던 거 있는 거 같다. 나는 어렸을 때 말했을 때 이렇게 속옷 많이 피고 내보내가지고 그때는 그냥 추워가지고 벌벌 떨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굉장히 강하셨어.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시끄럽잖아 밖에서. 물 빠! 나 진짜 물 빠! 강한데? 아, 장난 아니었어. 강하게 컸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아무리 그 잔병치레가 많으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잔병치레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점점 생성하는 거지. 아. 그때부터 나 오늘 브이앱 끝나고 엄마 전화해서 왜 빨개벗고 안 쫓겨보냈냐고 한마디 했는데 만약 내가 그쪽 만약 쫓겨보냈지? 뭐 시원하네. 나 이렇게 했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팬티만 입고 밖에 혼나러 나가 있으면 계단에 앉아 있거든. 미안하다 하다 지쳐갖고 나도 계단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다음날 되면 소문이 다 나있어 아파트. 아아아 민경 선생 상남자로 상남자로 이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던데 이러면서 왜 이렇게 좀 하는데 진짜 공감이야 이거. 아 이게 진짜 공감이야. 진짜 리얼 공감이. 저는 하도 학원을 빼먹고 피아노 학원 막 도망치고 막 이제 그랬던 적이 하나 가지고 나도 아 오늘 조금 안 됐구나. 집 들어가면 집 비밀번호를 치는데 비밀번호 안 눌려. 건전지를 빼놓으신 거지. 딱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또 밖에 계단에 앉아있다가 또 다시 초인등 누르고 하면은 아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한 3시간 정도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내성이 생기는 거죠. 엄마 그만하자. 3시간 동안을 밖에 있어. 3시간은 기본이에요. 어, 3시간? 빡센데? 3시간은 기본이고 진짜 많이 쫓겨났을 때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데 혹시 그때 범법 저지른 거 같아요. 야, 그 정도는 거의 내놓은 자식이야. 빡센데? 아니, 뭔 큰 잘못을 했길래. 야, 그거 사실 아니면 큰일 나. 뭐 아니, 어떤 잘못을 했길래. 여러분, 전 3시간 아니에요. 네. 저는 학원 빼먹고 그 아버지 항아리에 이게 돈을 좀 빼고. 그건 국룰 아니야? 네, 좀 뺏어가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응. 우리 아버지는 꼭 내가 돈을 빼는 날만 알아. 그걸 안 빼. 뭐 일주일 중에 한 뭐 아, 오늘은 뭐 내가 돈을 뺄 일이 없다. 근데 다음 날 되면은 아 좀 용돈이 부족해. 슥 해가지고 500원 정도 슥 뺀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빠 딱 퇴근하고 오시더니 돈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빼갔니? 아니요. 밝혀먹고 나가. 원래 찔러보셨는데 이거 묻는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적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좀 지켜보시는 스타일. 옛날에 뭐 그렇게 좀 쫓겨나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그때 한번 그 옆집에서 매트리스를 계단에다가 놔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3시간 정도 쫓겨났을 때 그 매트리스 깔고 계단에서 이러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네, 추억 얘기가 참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이제 끝 한번 내야 돼 이제. 끝내고 이제 우리도 할 거 해야 돼 이제. 우리 이제 할 거야. 우리 아직 짐도 안 풀어가지고. 풀고 이제 아니, 하면 끝이 안 보여서 누군가 끝을 내줘야 돼. 내가 하면 내볼게. 내볼게. 일단 배고프다. 아 진짜. 그 다음 내봐라. 뭐. 식사 안 했어요 모두들? 안 먹었지. 네, 저도 안 먹었지 아직. 저 지금 배고파. 배고프고 짐도 풀어야 되고. 씻어야 돼. 이거 할 게 많아요. 이것 좀 많이 하니까 배고프네. 은근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끝 한번 내봐라 한번. 멋있게 보여도. 근데 이거 마무리 잘해야 돼. 아니면 팬분들이 걱정하시고. 근데 원래 그 끝은 짧고 굵어야 되는 거거든요. 끝! 끝! 저희 오늘 이렇게 무사히 와가지고 또 방귀를 이렇게 브레이브 했고 또 왔으니까 또 저희도 열심히 뭐 할 준비할 거 하고 또 소통 자주 할 테니까 원래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음에 더 반가운 법. 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와 진짜 갑자기 끊었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안녕.